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 성경 구조는 너무 쉬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딱 박아놨어. 뭐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야. 알았죠? 둘째는 뭐냐?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늘나라 승천한다.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을 만든다. 이게 복음의 한 세트였어. 그러면 보세요. 그 광물 중에서 보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아니 다이아 말고가 있어. 말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수정이 있어. 수정. 수정 알아요? 수정은요, 큰 수정을 망치가지고 딱 때리면 쪼개져도 모양은 똑같아. 똑같이 쪼개져. 이해가 되지요? 성경은요, 전체를 다 하나로 봐도 복음이야. 장별로 찢어라도 생긴 모양은 복음이야.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7대 명절이야. 자, 보세요. 7대 명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나타나는 형태만 달라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야. 한번 따라해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건 뭐하는 소리냐? 유월절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무교절은 뭐냐? 죽은 예수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다. 초실절은 뭐냐? 부활한다는 거. 오순절은 뭐냐? 성령을 부어준다.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한다. 속죄절은 재림해서 성도들을 성결케 한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 결국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이 초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먹 지어봐요. 옆에 저희가 너 이거 알고 살았냐 물어봐. 알았어요? 몰랐어요?